무당집이 몇 번째야 우리 집이? 전 보러 다닌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한 두 번째? 금년에만? 아니요 작년에 한 번. 거기서 뭘 하대? 거기서요? 한 2020년, 2022년까지는 좀 힘들 거라. 왜? 그러니까 힘들다가 아니라 약간 좀 운이 트이는 게 22년쯤 돼야 이제 운이 트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럴 수도 있지. 마흔이라고 그랬지. 네. 다 끼잖아. 네네네. 생일은 언제예요? 5월 20이요. 왜냐면 이게 양력이고 음력은 상하시지. 너도 왜 십자가가 보이니? 십자가요? 응. 교회 다녀? 성당 다녀? 집 안 다녔어요. 집안에서? 어머니. 그치? 그러니까 다니 전 어릴 때. 어릴 때. 그래서 보인다는 거였고. 우리 친구가 네. 굉장히 강해 너도. 네. 성격부터 해서 우리가 직성이라는 게 있어. 직성. 또 다른 너. 또 다른 나.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나라는 존재가 항상 있는데 그걸 직성이라고 불러 우리들 용어로. 이게 너무 강해.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두 끗도 없이 좋아. 어쩔 땐 네가 미친년 같이 될 정도로 좋아. 근데 또 아무것도 아닌 거하고 또 좋은 거에 반대로 아주 안 좋을 때가 이게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 너는 지랄 같아 정말. 이게 왜 그런 것 같으니? 답답하니까 안 풀리니까 그걸 보러 왔잖아. 네네. 근데 왜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냐면은 네. 이게 원인이라는 거지. 아, 전체적인 네. 너의 운세가 사나운 네. 것도 있지만 네네. 직성이 굉장히 세다는 거는 바꿔서 네. 바꿔 얘기하면은 신기가 참 많다는 거거든. 아, 예. 그 신기가 또 많다는 건 집안 내력이 복잡하다는 거거든. 집안에도 나 같은 사람들, 네. 스님 같은 분들, 뭐 네. 그리고 뭐 목사나 신부가 되고 종교인들이 특히나 많아. 나는 신을 모신 사람이니까 내 직성은 100%라고 치자. 네. 예를 들어서 네. 너는 몇 프로 나올 것 같냐? 저요? 절반 이상 할 것 같아요. 꺼져 이씨. 90은 나와 이씨. 네? 그래서 네가 지랄인 거야. 와. 알겠니? 네. 꿈 많이 꾸고 네. 느낌 잘 맞고 누가 네 욕을 하는지 누가 네 칭찬을 하는지 넌 그냥 느껴져. 알겠니? 네. 너를 이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너도 헌신적으로 네가 하지만 괜히 이유 없이 미운 애들은 뒤에서 너를 갖다 욕하고 디스하는 애들이거든. 네. 그런 거 너 금방 알거든. 그게 괜히 아는 건 줄 아니? 네한테 쫓아다니는 너 몸에 와 있는 네. 몸주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조상신일 네. 수도 있고 네. 그분들이 알려주는 거지. 이게 원인이라고. 다시 말해서 네가 풍파가 많고 환란이 많고 지금 나이 40이도 시집안 갔잖아. 네. 눈에 들어오는 남자들은 많지. 근데 네 걔네들이 너를 안 보지. 넌 또 그리고 웃긴 게 나이 많은 애들보다 꼭 밑에 애들. 그것도 왜 밑으로 가는 줄 아냐? 네가 새끼야 뭐라도 사주니까는 돈 좀 쓰니까 걔네들이 붙는 거지. 그게 없으면 걔네들이 너를 만나줄 일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 하고 사는 거고. 네 나이가 40이야 지금. 그러면 학부형이 돼 있어야 될 나이고. 그치. 그렇잖아 친구들은. 네. 한 가정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네. 며느리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정말 지금 틀리게 살고 있는 거잖아. 이유는 딱 하나. 네 직성이 너무 세고 신기가 많고 너희 집안 내력 자체가 오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풍파를 갖다가 이걸 네. 겪는 거라고. 네. 그래서 네가 이렇게 40년 살아오면서 무탈하고 평탄했던 적이 없잖아. 가만 생각해봐. 너는 네 다른 친구들하고도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근데 또 되게 강하면서도 되게 여려 너는. 네. 왜 이렇게 처울기는 또 잘 처울어? 웃기도 잘 웃지만 네. 눈물이 정말 많아. 네, 맞아요. 응? 지금 누구랑 사니? 어머니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죠? 어머님이 지금 54년생. 너희 엄마하고 너 싸가지 없기 새끼야 잘해 엄마한테.
57시 말티시는 네. 가끔 보면 넌 대도 않는 게 네. 마음은 정말 네가 뒤돌아서도 울고 후회할 망정 성격 정말 지랄 같아. 엄마한테도 해들 때 보면 전연이 딸인지 엄마인지 바뀌어갖고 엄마는 쩔쩔매고 있고 딸년이 되려 큰소리 치고 내가 말은 이렇게 싸가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는 그걸 이해를 해. 이게 엄마는 너는 90이라면 너희 엄마는 85%거든. 너보다 찍기 때문에 엄마가 지는 거야. 네. 엄마 근데 금년에 폭 늙었다느니 엄마? 네 지금 아프세요. 폭 늙었다는 건 왜냐면은 10년에 대운에서 니네 엄마를 또 치고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조상의 벌이 참 많아. 네. 그 말은 신도 섬기고 조상도 섬겨야 되는 양반이 네. 그냥 그걸 무시하고 살았고 있는 게 그게 첫 번째로 죄고 네. 두 번째는 천도 안 된 조상들이 너무 많아. 그거는 너희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쉬운 말로 너 집에 들어가면 가끔 집에서 머리가 쓴다고 해야 되냐 등이 오싹해야 된다고 그러냐. 니네 집에도 그렇게 많이 따라 들어온 것들도 있고 그게 조상귀인지 아니면 지나가던 귀가 들어왔는데 조상귀 같아. 왜 그렇게 많이 있는 분들을 어디 가서 물어라도 보고 어디 가서 좀 뭐라도 천도라도 하라고 하면 좀 천도라도 좀 하지 왜 그러고 살아? 저희 아버지 어머님 그런 걸 안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왜 안 좋아하는 줄 아니? 글쎄요. 집안의 내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정하는 거야. 부정 아닌 부정인 거지. 네. 근데 봐봐 내가 어딜 봐서 무당 같지? 내가 여 법당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내가 밖에서 유튜브 찍으면 내가 무당으로 보이니? 아니. 그치? 네. 그치만 나도 싫든 좋든 정말 하기 싫었지만 무당이 됐어. 네. 네. 딱 그거야. 37살, 3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네 나름대로 상처가 큰 아픔이 한번 있었을 거야. 네가 주기적으로 네. 3년씩 주기적으로 네. 큰 바람들이 계속 불어오거든. 상처가 서른이니까 6에서 7 사이에 3, 네. 4년 주기로 네. 큰 아픔이나 상처가 있단 말이야. 네. 집안의 상처가 됐건 네. 네 개인적인 상처가 됐건 그 주기로 오는데 글쎄 나요. 내년에 나가는 사람들 또 한 번 바람이 또 부는 격인데 네. 2022년도에 어떤 이가 그 전에 봤던 이가 그때 네 운세가 발복이 하니까 그때부터 좋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한 2년간은 네가 힘들 것이다. 통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도 틀리진 않아. 네. 근데 네. 왜냐고 원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원인을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간단해. 신을 존중하고 조상을 존중하고 살아야만 네가 못하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삶이 이렇게 구고구난이 많은 네. 거고. 사랑? 넌 사랑 주기만 하지 받아본 적이 없어. 그거는 부모한테도 마찬가지. 그냥 유튜브 찍고 있지만 그냥 너는 진짜 조상님들한테 크게 한번 제 한번 올려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정말 궁금한 게 뭐야?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앞으로의 그냥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나 앞으로 그냥 무탈이 최고라고 본다. 무탈이요? 응, 아무 탈 없이 그냥 사는 게 최고일 것이고 영업적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 하냐 너? 아, 그 서비스업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어. 선모습에 같아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굉장히 너는 자고간 여자지만 뭐 궁뎅이 붙이고 있는 일은 못해. 네 스스로가 네네네네. 그렇다면 영업적인 거를 좀 활동적이고 서비스가 됐건 네. 뭐가 됐건 네. 정말 너는 책임감 하나는 짱이거든. 네. 맡은 일만큼은 짱이거든. 네네. 근데 그것도 너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너를 너에 대해서 몰라. 너는 칭찬 좀 해주고 너를 네네. 인정만 조금만 네. 해주면은 넌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하는데 네. 맞아요.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네.
네가 그만큼 인복이 박복하니까 너의 아. 그 빛이 안 나는 거야. 알겠니? 아, 네. 거기다가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도 하는 놈이 자존심 기스 나면 대도 않는 그 자존심 기스 나면 목숨보다 더 뭔 기집애가 그래? 남자도 아니고 응? 세요 좀 집어도 못 살아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노래방 가서 소리 좀 지르고 살으라고는 해주고 싶은데 노래방도 못 가고 네. 요즘에 네. 근데 그게 다 네 엄마가 방패지 네 엄마한테 다 갖다 쏟아붓고 또 못된 버릇이 있어 근데 그게 네, 엄마도 신이고 네. 너도 신이야 예를 들어서 네, 네, 네. 무당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 네. 너희 엄마는 너희 네. 가족들이 네. 그러니까 너희들 가족들은 엄마랑 어쩔 땐 너희 엄마도 짠하잖아 늙은 네, 너희 엄마 그치. 보고 부모님들 보면 네, 짠하잖아 네. 근데도 너도 모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푹푹 화가 나거든 네, 네, 네. 그것이 또 다른 너의 여기 안에 있는 직성에서 너를 10달 배 아파서 이제까지 키워준 일이 엄마잖아 그치. 근데도 이유 없이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네, 네. 국이 좀만 짜도 푹 올라와 버리고 이 가지고 있는 신기 네. 엄마도 그렇고 엄마도 연세는 드셨어도 신기가 굉장히 지금 세지고 계시거든 아. 그러기 때문에 몸이 충이 나는 거야 아. 그래서 몸이 아프시고 병이 오고 있는 거고 일종의 어머니도 뭐라고 해야 되나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조상들, 신들을 숭배하지 않은 게 네. 첫 번째로 잘못이지 다른 잘못은 없어 네. 거기다가 너까지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빌고 살지 않고 너네야말로 정말 산만 봐도 불고 물만 봐도 빌어야 되는 집안이 정말 너희 집안이거든 네. 오래된 선한 고목만 봐도 빌고 네. 큰 바위만 정말 그래야 되는데 너희 엄마한테 죄를 묻는다면 네. 그걸 안 하신 거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그대로 네, 너 딸인 너한테 그대로 전가가 돼 있는데도 네. 지금도 안 빌고 산다는 거 그래서 너희 엄마한테 그게 제 벌전이고 그게 죄값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 거고 너 역시도 마찬가지야 엄마 아버지가 빌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스스로 네 정성도 네가 드리고 네 스스로 살아야겠다 가야 된다는 거 네네. 열심히 살아봤잖아 근데 지금 나이 40 먹도록 남들은 가정도 없고 남친도 없고 애인도 없어 그럼 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네. 그것도 없잖아 왜 그러겠어 네. 그만큼 풍파가 많은 거야 꼭 돈이 뭐 좀 모여서 뭐 좀 할까 하면은 쑥 엄마가 빼먹든 아버지가 빼먹든 누가 빼먹든 곶감 빼듯이 쏠랑쏠랑 빼먹는단 말이야 네 호주머니가 그래 아. 이게 누가 그 누구도 아니고 신이 하시는 거야 너희 조상신 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너희 엄마 쉬운 말로 무당들이 신 모시고 살면서 그냥 모시고 사는 줄 아니? 무당들도 자기 신한테 잔치 열어드리고 그래 하물며 무당들도 이 덕 석정만 해도 금년에 잔치를 몇 번 열어드려 너도 너네 조상한테 잔치 한번 벌려드려야 될 거야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괜찮아질까요? 지금? 많이 괜찮아지지 아주 괜찮아 너 이제까지 사람들은 배신배반 너무 많이 당해봤잖아 상처도 네, 네, 그렇죠. 귀신이 됐건 신이 됐건 이분들은 네, 네. 배신배반이 없어 사람들이 그걸 몰라 네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네. 너 잘 보잖아 느껴지고 굉장히 세다는 거 센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내년이 안 좋습니다 내후년이 안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원인을 알으라고 신의 풍파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게 네, 네. 너가 그냥 그게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건 이거 정말 죽을 때까지 달고 가는 건가요? 그래도 쉽게 오빠보단 낫잖아 무당 안 된 경우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렇긴 하죠 결격자 이거 너무 많아 이게 뭐 지금 신을 모시다 보니까 네. 참고로 너 나이 40에 신 못 갔지? 네. 나 나이 50에 장가 못 갔어 내년이면 51살이야 너는 41살이고 나도 결혼하려다 이렇게 됐어 아 진짜? 그지 너는 지금 이렇게 오빠처럼 안 된 것만 해도 좋은 거지 그치. 근데 내 삶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 네. 아 나쁘게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사람이 말이다 네. 신이나 조상하고 예를 들어서 전쟁을 벌이잖아 네. 100전 200패 이길 수가 없어 이기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빠 역시 15년 전에 무당이 됐던 거야. 신을 섬긴 거야. 왜 이길 수가 없거든. 그치. 자살이라는 것도 해보고 해봤지만 그게 안 돼. 안 죽이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들어섰어. 그런 신들이 계시고 그런 조상님들이 계셔.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100번을 싸웠는데 200번을 진다면은 이길 수 없다는 거거든. 존중하고 살아. 인정하고 살고. 조상님들. 너 성씨가 뭐라 그랬지? 저 조씨요. 한양조씨? 네. 엄마는? 엄마는 정가. 어디 정씨? 그것까지 죽는다. 엄마라고 꼴랑 하나 있는데, 응? 우리 같은 여자로서 엄마, 그럼 정씨 뭐 동네 정씨, 연일 정씨 뭐 이래 있을 거야. 그런 것도 잘 알아도 이놈아. 엄마는 이제 엄마는 사람 아니냐? 그러게요. 여성 상위 시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 스스로가 너도 언젠가는 엄마가 될 텐데 생각해보니까 엄마 그거 모르네. 우리 엄마가 조씨인데 어디 조씨지? 똑같은 거야. 맞네. 네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본부터 알아두고 굉장히 센 집안이야. 한양 조씨 뭐 예인조서 연일 정씨 하면은 무속적으로도 현존하는 나 같은 지금 오빠 같은 무당들 중에도 그런 집안 내력이 굉장히 많으셔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도 원래 제가 듣기로는 약간 나이가 드시면 좀 이빨도 빠지고 좀 많이 약해지신다는데 저희 아버지는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연세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엄마하고 50. 엄마보다 4살 더 드셨어? 네. 호랑이 끼 범수님. 70 하나 하시네? 네. 경인생. 미안하지만 니네 아버지는 정말 이기적이다. 네. 짐 하나로 늙어도 어떻게 해. 네, 맞아요. 젊었을 때부터. 맞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 저희가 항상 얘기해요. 아버지만 이기적이거든. 그래서 좀 두 분이 안 맞아요. 엄마 아빠가. 안 맞지. 거기다가 그게 또 있어. 아버지는 오빠 같은 박수 무당이라면은 니네 엄마는 무당이지. 너도 무당이지.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싸우면 피 터지게 싸운다. 얘기했지. 또 다른 너. 또 다른 엄마한테도 또 다른 엄마. 아버지한테도 또 다른 아버지. 이 싸움이 쌍소리 안 하고 응? 주먹다짐 안 하고 접시 뭐 이런 거 안 날라다니면 다행이야. 근데 분명히 니네는 날라다니고 XX도 날라다니고 수많은 게 그게 어쩔 수 없어. 근데 바로 뒤돌아서면 또 그게 꽝이야. 네,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눈이 돌을 때는 정말 너희 아버지가 미친 것 같고 엄마가 미친 것 같고 너가 미쳐버린 것 같고 그렇게 조화를 만들어. 네 안에도 신이 있고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난 니네 엄마 아빠한테 특히 엄마한테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물어보고 빌고 살아야 될 게 12가지가 넘는데 왜 이러고 사냐고. 근데 내 딸이 마흔이 돼가지고 지금 시집도 못 가고 제 마땅한 직업도 없고 뚜껑 열리면 미친년처럼 부모한테 해대기나 하고 술 처먹으면 안하무인이고 밤새도록 처먹고 술을 갖다 몇 마리씩 처먹고 그게 본정신에 먹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가서 좀 물어놔도 보고 좀 하셨으면 지금 이러고 안 사실 텐데 어머니한테 죄값을 죄를 묻는다면 너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죄를 갖다가 조상들 섬기지 않고 신들 섬기지 않은 거.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약간 이거 좀 다른긴 한데 그 제사 같은 걸 지내면 되게 잘 지내주시는데 그거랑 그런 제사는 의무지 당연한 도리고 그잖아. 1년에 꼴랑 그거 뭐 명절에 네. 추석하고 제삿날하고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도리지 당연한 도리. 그리고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제사밥 모두 다 먹고 다니는 귀신들 보면 정말 되게 안 좋아. 우리는 가끔 이렇게 구시나 이런 거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참선해서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 진짜 기독교 쪽에 그 믿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정말 헐벗고 그지같이 하고 와. 근데 제사라도 좀 받은 조상님들은 깔끔하고 진짜 때깔부터 좋아. 정말 반성들 해야 돼. 근데 니네 엄마는 제사 잘못 지내고 있다. 잘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정성껏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몇 시? 자시에 온다. 저승에서 밤 11시에 자시.
밤 11시 아. 그때 저승에서 제사밥 먹고라고 문 열어주는데 니네 엄마는 8시 반에서 9시 하고 치워버리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냄새는 나는데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제사 모시고 치울 때 치우더라도 조그만 상에다가 모둠으로 해가지고 아, 따로? 놔두라고 아. 놔두고 치우시라고 그래 엄마 잘 차렸지만 니네 조상님들 모두 더 먹어 아. 그럼 저희는 낮에도 아침에도 지내고 밤에도 지내는데 이제 밤에는 이제 식구들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 편의에서 하는데 네. 자시 아. 밤 11시에 저승에서 문 열어주는 시간이 아무나 나올 때가 아무 때나 들고 나는 게 아니야 아. 그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내 그 다음날 뭐 일하는 것 때문에 네. 한다면은 네. 모듬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상이라도 해놔야 돼 아.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정성은 드리지만 정성 덕이 없는 거야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니까 아. 알겠어? 네. 궁금해서 답답해서 왔다면은 너한테 오늘 해답은 딱 하나. 네. 조상 섬기고 네. 신령님들 섬기고 그리고 살아. 그래야지 잘 살아. 내년이 중요하고 내후년이 2년 후에가 아니라 당장. 당장 온 내일 당장이라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알았어? 네네네. 가자.